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 트럭터입니다. 여기는 펜실베니아입니다. 인터스테이트가 아니고 이제 US 15번인데요. 지금 양쪽으로 지금 눈들이 어떤 이렇게 제방처럼 이렇게 뚝을 이루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잘 치워진 도로를 지금 계속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23분이고요. 지금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13도입니다. 메릴랜드를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 1도였는데 지금 계속 북쪽으로 펜실베니아 그래서 이제 뉴욕 쪽으로 이제 가까워질수록 지금 온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13도입니다. 올겨울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0도 이하를 지금 달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은 굉장히 올해가 좀 더 추위가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계속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도 이번에 그 눈 폭풍 때문에 펜실베니아하고 이제 그 뉴욕, 그 다음에 뉴저지 이런 지역이 다섯 개 주가 이제 거의 뭐 눈 폭탄을 그대로 맞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밤에 지금 오는데도 도로는 지금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일날 이제 눈 폭풍이 막 시작될 때는 뭐 여기 전체적인 한 반경 1000km의 모든 도로들이 그냥 적색불로 들어와 있었어요. 구글 지도로 보면은. 그리고 그만큼 이제 차가 거의 못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왔던데 뉴욕 그 시티 쪽은 뭐 거의 1m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 대부분 지역은 뭐 30cm 이상 다 눈이 왔고, 이제, 도로들은 웬만한 이제 그 주요 도로들은 다 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역시 굉장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도로가 지금, 이쪽은 드라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거의 젖어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4도까지 지금 떨어지고요. 여기는 워낙 이제 교통량이 주간에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도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밤이라서 또 새벽이라서 그러는지 지금 저 혼자 지금 계속 고독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길을 이게 밤에 가면은 약간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에 갑니다. 귀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어쩌다가 이제 한 대씩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 어쩌다 한 대씩 만나고 거의 지금 100km 이상을 혼자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겨울에는 이제 눈이 이렇게 사방에 눈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약간 더 밝습니다. 길이. 전체적으로 좀 밝아요. 양쪽에 지금 눈들이 아주 호위무사처럼 양쪽에서 딱 그렇게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를. 이틀 전에, 불과 이틀 전에
온 눈인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날, 이 구역을, 아니, 이제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아침에 넘어갈 때, 이제 그때 눈 폭풍이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지니아로 접어들 때는 이제 그 버지니아에서 이제 비를 만났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그 어마어마한 그 교통체증과 그 눈들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가장 눈이 많이 왔던 이제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정통으로 지금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루트예요. 그런데 좀 혹시나 이제 통제된 데 있나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가는데 아주 뭐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이제 말라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속도를 줄일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온도가 또 금방 또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펜실베니아 중에서도 좀 산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뉴욕주 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산이 낮아지긴 하는데 여기는 아주 뭐 골짜기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해발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00, 뭐 400이 약간 안 되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는 이제 400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산들은 다 이제 400, 500m는 되겠죠. 역시 점점 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이 이제 뭐 미국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그래도 동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눈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기가 정해진 데디케이트 노트만 이제 타는 사람들을 아니면은 뭐 그 다음 루트가 이제 어느 루트가 될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아마 미국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금방 저는 이틀 전에 이제 비가 쭈르륵 내리 여름 날씨에 있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나 이제 이쪽에 이제 플로리다 이쪽에 있다가 뭐 이 상황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있던 곳에서 그 상황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데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멀리를 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뭐 지금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올겨울에 아주 이 에마가 가장 낮은 기온에서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의 절반 정도가 이제 눈에 덮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지표면이 다 눈으로 덮였기 때문에 최소한 뭐 영도는 될 거 아닙니까? 이 덮여 있는 데가.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기온에 영향을 줘서 좀 더 이제 기온이 더 급속도로 이제 내려가고 이제 그럴 겁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좀 더
뭐 화이트하거나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작년은 정말 따뜻한 그런 크리스마스였는데 올해는 정말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낮에 하루 종일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서 뭐 설잠을 낮에니까 좀 그냥 한참 잤다고 생각해도 한 시간밖에 안 됐고 그러더라고요. 낮잠이라는 개념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졸리면은 또 대놓고 한 시간 또 자고 이제 그렇게 가야겠어요. 지금 이제 캐나다까지는 이제 450km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약 300km를 졸지 않고 잘 왔어요. 여기는 펜실베니아 US 15번입니다. 해피트럭크였습니다.